범죄자의 피난처. 치안상에서 우리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세 명의 국제 흉화범. 문 어쭈구쭈구 안 해놔. 왜 안 와? 문준원. 요! 자세하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보내주지 않으면 후회하게 주지. 아오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범죄자들을 수배하려던 참이었거든요. 범죄자라고? 무슨 말 하는 거야? 나오라! 문준원. 여권 제출하라. 용년박. 짧은 머리? 이 머리는 좀 긴 머리인데? 그래? 용년박. 177에 50. 아니, 당신의 몸무게가 3kg 늘어나 있네요. Come on. 베이징 여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밀수범에겐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다리 마시라오! 이건 또 뭐야? 나오라오! 여권 제출하시라오. 조선이네요. 양티언. 1940년에 6월 6일이고요. 1983년 9월 17일. 근데 그게 없네. 그게 없어. 일치하다고? 이걸로 끝나? 리쿠 커가서 외교관 권한서밖에 없는데? 신분증... 그래? 허가하죠. 문제를 키지 마시라오. 여권 제출하시라오. 박대복. 일자리 구했다고? 여기. 예? Yeah? 아, 이런 사람은 그래, 이런 사람은 바로바로 통과야. 어, 통과야, 통과야. 일거리 뭐 구하네 뭐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통과야. 다음. 그렇지, 바로바로 통과야. 정기만. 생머리. 168에 50kg. 하이폼? 베트남? 조선 168. 오케이, 가시오. 문제를 키지 마시라오. 다음. 우와, 갑박해 커. 어! 갑박해 큰데 얼굴이. 자세히 여쭤볼 게 있습니다만 보내주지 않으면 후회하게 해주지. 아오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로. 뭐하는 겁니까? 나오라오! 우와, 이마박 겁나 넓어. 오! 이런 개 같나! 착오가 있었네! 소리를 돌려줬으면 하네! 잠시만 기다리시라오. 뭐하는 겁니까? 여권을 두 개 냈어. 여권 두 개 있을 리가 없거든요.
나라마다 다른 여권이 두 개가 있다는 거는 위조했다 이거죠. 남자 개성 성규 김 1946년 7월 13일 171에 75kg. 봅시다. 단발머리 여기에 살려고. 어? 이 사람 문준호이죠? 문준원? 문준호입니다. 보내줘야 되는데 여권을 제출하시라. 여권이 뭡니까? 이걸 입국 허가해야 돼죠? 허가해야 돼. 문준원 씨는 허가해야 합니다. 조선과 결사단을 위하여 각시탈이 드디어 가네요. 여권 제출하시라오. 고대춘 지나가려고. 짙은 머리색 171에 60kg. 이틀 정도. 맞구요 맞구요. 맞습니다. 아 잠깐만 조선 정치국 맞아. 171에 60. 어? 키는 여기서 봐요. 여기서. 서류가 완료돼서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저는 그걸로 벌금을 겁나 많이 떼어먹었어요. 가세요 빨리. 다음! 요리 진짜 잘할 것 같다. 박춘광 비만 8주. 어디 봅시다. 상하이 40 174에 78kg. 12, 14 맞는데? 유성찍님 10개 고맙습니다. 키키키 174 맞는데? 맞아. 맞는데? 저 사람이 키를 볼 줄 모르네. 만료일? 아니네. 백종혁. 잠깐 만날 사람이 있어. 둥근 얼굴. 어우. 머리가 달라졌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백종혁. 어디 보도록 할까? 2. 1934년 방문 한 달? 한 달 정도. 둥근 얼굴 54kg 176. 오케이. 몽골리아 있네. 맞네요. 둥근 얼굴 맞지 않아요? 아, 아니야? 동무 기록처럼 보이진 않습니다만 바뀔 수도 있지. 손가락 무늬. 아 내가 여권을 줘버려. 이러면 되나? 아 데이터 일치하죠. 가명 조회 불가. 뭐 얼굴 때문에 그랬지? 가세요. 와 힘들어. 루동신문 획기적인 척추수술법 개발. 조선 의료진의 전문 지식으로만 가능해. 주체 272년 12월 7일 불순분자. 어? 이거 각시탈 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했는데. 이거 문준원이랑 이강토. 응 했는데. 여권 제출하시라.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볼 사람이 있다오. 체류 기간은 14일쯤이려나? 혁명계 개혁명. 개혁명? 어디 보자. 맞고요. 대한민국이고요. 공짜반 빠돌이님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이죠? 볼 사람이 있어서. 맞아. 이것도 맞아. 잠깐만. 8일까지네. 166에서 49kg. 오케이. 건네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오. 다음. 리어컨 제출하시라오. 조선의 죽음을. 헐. 저기요. 아이 이거. 아이 이거 무슨 일인가. 오 이런. 이 허접한 물건 또 뭐야. 대피해야 할까. 고작 이것 때문에 그럴 필요 없네. 해체하면 그만이지. 덮개를 열거나. 멍청한 반동 분자놈들. 화면조차 없는 폭탄이라니. 이제 어쩌면 되겠나. 정말이지 허접한 폭탄이구만. 순서에 강상을 자르게나. 순서 안 하면? 뭐야? 순서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궁금한데. 갈앗! 이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이거 이거. 좋아 끝났군. 이제 일하게나. 차나서를 폐쇄해야 하지 않을까? 가을 뻐꾸기 소리 말게나. 오늘도 돈을 벌어야지. 폭탄 이리 죽이나. 부푸 팔아서 용돈이라도 마련하지. 정말이지 쓰레기 같구만. 팔리긴 하는지 모르겠군. 다음 립국자를 호명하게나. 다음! 여권 제출하시라오. 친구 좀 만나려고. 짧은 머리에 61kg. 12월 18일. 그렇구만. 12월 27일. 몇 8주쯤? 아, 이것도 안 틀리고 여자 맞고 1982년 12월 27일, 1982년 12월 18일, 1984년. 오케이 됐어. 이것도 맞아. 베트남에 호치민이라는 곳이 있나? 있군요. 허가합니다. 안녕. 문제를 키지 마시라오. 다음. 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하는 사람한테 이거 줄 텐데. 어, 이 사람이다. 좋아. 이거 구하시오. 김광비. 거 한번 잘 봐봐. 오호라. 업무. 이런 사람은 바로 통과해도 돼. 허가하지. 들어가시오. 잘 가라오. 여권 제출하시라오. 박광철. 일자리를 구했다오. 남자가 아니라 여자군요. 짙은 머리색에 176에 61kg. 어... CH7... 1983년 1년이라고? 네, 1년이 맞네요. 이것도 맞네요. 그리고 이것도 맞네요. 요건 베트남에 하노이? 있네요. 통과하지. 잘 가라오! 다음! 왜? 위조됐다고? 헐. 암호화된 문서, 여기요. 각시탈. 날레 있고 소식동에게 되돌려줄 것. 잘해주었습니다. 두 요원이 이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조선 건국 당시에도 결사단은 요즘처럼 활동했습니다. 폭정이 끝나면 결사단은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다음! 아 저것도 잘 봐야 되는데 약간 어 잠깐만 이봐요. 여권이 없잖아요. 여권은 어디 있습니까? 여권이 뭡니까? 모르면 거부합니다. 어쩔 수 없지. 가시라오. 다음.
여권 제출하시라오. 무슨 목적입니까? 잠깐 만날 사람이 있어서? 치료 기간은? 그렇구만. 여권 없는 사람은 이제 구금 안 함. 171에 52kg. 이거는 내일까지네. 방문이라 했죠. 만날 사람이 있어서. 김우선, 여자, 1920년, 1984년, 오, 된 것 같은데? 허가합니다.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오! 다음! 여권! 김은철. 왜 여잔데 얼굴이 다 남자야? 이틀? 맞네요. 야, 긴 머리. 맞네요. 만료일. 맞네요. 소베트 모스크바. 소베트 모스크바. 맞습니다.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헐! 신장이 유효하지 않는다고? 지문도 유효하지 않아? 헐. 이런. 그렇군. 아주 그냥 조선 사람이구나. 두두두두두두둔. 무작위 수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지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찰칵. 두 번 찰칵. 뭐지? 바보들어 갈까? 무섭게 생겼어. 라노벨?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아니야, 이거. 이리로 온 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걸 봤다고? 아오지 탐광! 아, 라이트 노벨? 헐. 뭐 하는 겁니까? 나오라오! 여권 제출하시라오.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조선에 귀하려고. 얼굴이 다른데? 사진과 딴판이네 다. 성형수술을 했다오. 손가락 무늬 좀 봐야겠습니다. 불일치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야래. 아오지! 기다려마시라! 아니, 이건 또 뭐야? 너로! 다음! 오지! 야호! 소비트 모스크바! 곱슬거림! 친구를 만나기 위해 60일! 두 달! 1, 2, 그리고 X! 맞아! 김명현! 오호! 맞아! 맞으니까요, 버리고요. 180에 맞습니다. 그리고 만료되었네요. 서류가 만료돼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겠지! 거부합니다! 바이!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오시라우! 빠바바바바밤. 우호. 직원들과의 내각의 갈등. 검증받은 경비원과 군인들이 필요해. 차단서 직원 통합 및 재발령. 벌거숭이는 옷 다 벗은 거예요. 조선민주주의의 인민공화국 지안성에서 자단소 외부의 특무대 배치 정도를 결정했습니다. 동무는 이제 무단 입국자의 행동을 제어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당을 받게 될 것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불순문자들. 7명을 체포했다오. 여기 있네. 성관군과 폭탄 부품값이라오. 체포된 사람들은 감옥으로 보내졌네. 더 잡아서 짭짤하게 벌어보세나. 직접 차 나오는 건 이걸로 끝이라네.
다음부터는 성광음을 집으로 보내겠네. 매일 밤 말이라우. 에어컨 제출하시라우.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친척을 만나려고. 체류기관은? 14일쯤이려나? 이름이 고광식이야. 여잔데. 이름이 고광식이야. 14일, 12월 25일. 어디 봅시다. 이거 맞고요, 맞고요. 방문이죠? 14일 맞죠? 일단 보내고요. 183에 58kg. 키가 맞네요. 생머리 맞네요. 엄지 모르겠어. 어디 보자. 여자고 디르안이라는데? 지역지도에 몽골을 볼까요? 디르안이라는 곳이 있네요. 그러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잘 가라, 잘... 잘 가라!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우! 다음! 여권 제출하시라우.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만날 사람이 있다오. 체류기간은? 12주. 그래? 12주 맞네. 어디 보자. 송은 김. 김송은. 어? 제 강재봉? 이름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름이 여러 개라. 자, 받으시오. 오, 진짠가? 아닌 것 같은데? 오, 진짜네. 어디 보자. 이것도 똑같지. 여거 됐어. 그 다음에 이것도 맞아. 이거 맞아. 잠깐만. 가명 조회 불가능이야? 아니네. 조회 가능하네. 오케이. 여자 확인 맞는데? 여자 허가. 아,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오. 다음. 안녕하세요. 오, 잠깐만. 김각식 씨,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미제출된 서류가 있습니다만. 제발요. 중국에서 불법인 수술이라고요. 게다가 돌팔이 의사도 많고요. 실력 있는 의사들은 조선에만 있잖아요. 불쌍하다. 새우깡 먹을래? 님 두 개 고맙습니다.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이 문제로다.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보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냉정해지세요. 네, 허가해야지.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아, 어? 아니네. 김정만 생머리라고? 동무! 기록처럼 보이진 않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생각해? 손가락 무늬 좀 봐야겠습니다. 오, 진짜 맞네. 근데 왜 저렇게 거짓부렁이로 써놨어? 58kg, 166, 맞네. 어디 보자. 그리고 석달 맞나요? 석달이 맞네요. 이것도 맞아. 광저우 맞아. 불순문자? 아니야. 가자. 가라! 잘 가라!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오. 다음! 여권 제출하시라오. 돌아왔네. 리창렬? 며칠이나 찾아올 것 같나. 내 통에 전화를 받았네. 셋은 토모키 사덕은 쓸모 없었지. 수리공이 필요했다고. 뭐 상관없으려나. 한 사람은 끝내줬거든. 도와줘서 고맙네. 오호. 182에 89kg.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다음! 어? 아니네. 왜 이렇게 얼굴이... 어? 뭐야? 고창림씨? 지금 당신은... 이게 없습니다. 곤민증을 제출하시라오.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브라우. 오, 되게 두더지 같이 생겼어. 김목재. 김목재. 여, 어, 잠깐만. 고조라니!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차해 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 보세요.